있어요. 네. 올림픽 예선의 스케줄 때문에 있는데 창원 LG가 좀 더 많은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홈팀 부산 KT 소닉붐의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조상열, 양훈석, 멀린스, 박준영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창원 선수 1라운드에 MVP도 받았고 본인의 기량은 마음껏 펼쳤어요. 하지만 그렇죠. 승리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에이스의 몫입니다. 네. 지난 1라운드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32득점을 올리면서 자신의 역할 다 해놓던 허훈 선수 오늘 경기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창원 LG 세이커스의 라인업입니다. 정성우, 강병현, 이원대, 라렌, 김동량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창원 LG는 지금 김시래 선수와 조성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강병현 선수가 헬기 선수가 합류한 이후부터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창원 LG는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산 KT와 창원 LG의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1쿼터 출발합니다. 부산 KT의 성공으로 오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허훈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양홍석 안쪽으로 멀린스. 허훈 탑에서 그대로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그대로 득점까지. 네. 이런 공격 리바운드가 팀의 진짜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득점을 올렸어요. 조성현 선수. 예. 1쿼터 평균 득점은 KT가 22.7득점, LG가 14.8득점으로 1위와 10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렌이 가볍게 올려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창원 LG가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동량 들어갑니다. 네, 양팀 선수들 오펜스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을 한 번씩 올려주네요. 네. 요즘 김상용 선수도 상당히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예. 정성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어요. 정성 선수가 캐주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성우가 허우를 붙고 있고요. 멀린스 다시 호 2번 이어받았습니다. 멀린스 탑에서 그대로 쏘는데요. 짧았습니다. 이번에도 공격 리바운드를 위해 좌중간 다시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멀린스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창원 LG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박준현 선수 자신 있게 시도를 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예. 지금 양팀 선수들 몸 놀림이라든지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이제 일요일에 경기를 펼치고 오늘 이틀 쉬고 또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 그때 창원 LG는 인천 전자랜드 경기에서 거의 다 이기는 경기였는데 그렇죠. 아쉽게 패했거든요. 예. 하지만 경기력, 경기 내용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경기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렌 선수의 패스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 상대 외국인 선수 라렌 선수는 외곽 슛도 있지만 골밑 플레이. 멀린 선수는 외곽에 3점이 좀 더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양홍석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양홍석 선수가 첫 번째 공격 득점 혹시 성공이 되면 그날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네,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강병현이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예, 핸드체킹 파울이 나왔어요. 예. 잘못하다가는 같은 편 선수끼리 발목이 접질 뻔했어요. 그렇죠. 강병현 선수가 바로 빠졌고요. 정희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수비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현지혁 감독의 그런 교체 같아요. 예, 좌중간 3점 예. 정확합니다. 캐딜 라렌. 라렌 선수가 헬리스 선수가 들어온 이후로 좀 더 경기에 집중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창원 LG는 외국 선수 두 선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우중간 석점 네. 길었습니다. 자 지금 석점 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거든요. 부산 KT는 1번부터 5번 포지션까지 모든 선수의 석점 쏘시 가능하고요. 예. 라렌 선수가
이게 슛을 잘 쏘지 않으니까 멀린 선수가 수비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오픈 찬스가 났고 잘 예.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열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쏘겠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석점 바깥쪽 이 슛 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기 때문에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부산 KT가 워낙 석점 슛을 시도하는 선수 또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파울이 좀 나왔습니다. 네. 창원 LG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날 1라운드 경기 때는 계속 뒤지고 끌려갔지만 결국은 골밑의 높이와 득점으로 인해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네, 승부는 4쿼터에 나는 겁니다. 예. 반칙이 선언됐군요. 지금 1라운드 때 경기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네. 해리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 컬러가 바뀌어지고 있고 또 창원 LG의 활약에 따라서 그 오늘 승패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산 게이트는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요. 예. 오중간에서 안쪽 라렌 이어받고 잡자마자 쏩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양홍석의 리바운드. 박준영에게 멀린스 라렌이 막아주고 있고요. 김동량 선수의 반칙이군요. 네, 부산 KT는 외국에서도 최장신 멀린 선수가 외곽에 있고요. 그렇죠. 군현 선수가 포스트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네요. 예. 박준현 선수도 1라운드 1픽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 네. 있고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7대5로 부산 KT가 앞서고 있고요. 1쿼터 7분이 남아있습니다. 길게 양홍석 쪽으로 안쪽 투입 다시 반칙입니다. 미스매치 상황에서 인사이드의 볼이 적절히 잘 들어갔는데 그 전에 파울을 LG 입장에서 끊었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부산 KT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잡자마자 쏩니다. 오중간 좌중간 석점. 네, 조상열 선수 좋아요. 조상열의 석점이 들어가면서 10대5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경기당 석점 슛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부산 KT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한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이렇게 창원 LG 국내 선수들이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저렇게 파울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외국 선수한테만 너무 맡기면 안 됩니다. 예. 깔끔한 석점 조상열 선수였죠. 조상열 선수가 석점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네, 언제든지 벤치 멤버로 들어오든지 베스트5로 들어오든지 자신 있게 슛을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이원대 자유투. 지금 양 팀의 문제는 뭐냐면 부산 KT는 팀 컬러가 석점슛 다양한 선수들이 외곽슛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1쿼터, 2쿼터에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3쿼터, 4쿼터에서 그 부분이 떨어지면서 평균 득점도 떨어지고 패하는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부산 KT의 문제고 창원 LG는 국내 선수의 득점 그 부분이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커스를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홍석이 허훈에게 멀린스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저 플레이는 SK의 에런 헤인즈 선수가 즐겨 쓰는 동작인데요. 네. 멀린스 선수 최장신 선수가 저런 걸로 파울을 잘 얻어냅니다. 예. 멀린스의 자유투 투샷. 게리 라인 선수가 좀 당했죠. 예. 해리스 선수가 또 언제 투입이 될지 창원 LG 팬들은 해리스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예, 상당히 이 선수가 얼굴 표정에서도 좀 장난기도 있고, 그렇죠.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또 여유도 있고, 네. 또 팬들한테도 상당히 그 팬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잘해요. 예. 그래서 좋은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충분하게 갖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있고요. 예. 11대 7 넉점차 KT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쿼터 60여 정도가 남아있고요. 바운스 패스 헤딜라넨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스팬딩 이후에 다시 라렌에게 샤크가 떨어지고 있어요. 라렌이 직접 들어가고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방금 벌리지 않고 있는 창호를 해주고요. 네, 지금 허우성의 득점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죠. 그렇네요. 박준영이 허훈에게 내줬습니다. 허훈 다시 박준영에게. 네, 좋아요. 허훈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창원 LG의 반격입니다. 이원대.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자리 싸움 과정에서 팔꿈치를 사용했다는 지적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김동련 선수의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예, 스텝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박정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예, 바로 들어왔어요. 예상밖에 조금 이른 시간에 투입이거든요. 네. 예. 자,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창원 LG의 유니폼을 입히는 박정현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박정현 선수가 지금 백넘버도 22번을 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예. 양홍석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창원 LG가 당겼는데요. 예. 이원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라렌 그대로 쏘는데요. 점력은 1쿼터부터 물이 올라 있습니다. 예, 라렌 선수 좋네요. 네. 우선 스피드가 멀리서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좀 붙질 못해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외곽 슛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네. 멀리스 자유투 라인에서 돌발입니다. 지금 조상현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오펜스 리바운드 과감 상당히 좋았는데, 네. 일단 저런 오펜스 리바운드 과감이라든지 수비에서의 허수 플레이 이런 거는 정말 기록에 나오지 않은 공헌이기 때문에, 그렇죠. 팀에서는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예. 몸을 사리지 않았던 조상균 선수의 플레이. 지금 1쿼터의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는 어느 팀이 가져가지 않고 캠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원대가 직접 쏩니다. 백샷 실패. 허훈 좌중간으로 빼줬습니다. 3점 불발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려놓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1쿼터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득점에 성공하면서 또 본인의 세레모니도 하네요. 네. 그리고 자유투까지. 네, 이 선수가 고대학교 시절에는 신장은 작지만 인사이드에서도 플레이하고 외곽에 적점수도 가능한 선수거든요. 예, 예.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15대 11 넉점 던지고 있는 뒤지고 있는 창원 LG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아, 박정현 선수의 프로첫 득점이나 뭔가 했는데, 아, 그리고 심이랑 자리싸움 이런 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이번에도 네. 부산 KT의 양궁동부를 이끌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네, 박준영 선수 1쿼터부터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자신감도 있고 좋은 컨디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원대 올라가다가 짧게 빼줬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라렌까지 스피드 무브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반칙점이었습니다. 네.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국내 선수들도 치고 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봐줬고 파울 잘 얻어냈네요. 예. 허훈이 이끌고 들어가면서 박준영이 빼줬고요. 박준영 선수 작년에 드래프트 1라운드 1픽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예, 하지만 이번 시즌 상당히 열심히 연습했다는 얘기들이 관계자들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렌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방송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자유투 부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4쿼터가 되면 상당히 뼈아프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득점이에요. 그렇죠. 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18대 12. 두산 KT가 6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허훈 안쪽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다시 박준영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백샷 득점. 예, 오늘은 박준영 선수가 웬만한 거 아니면 빼지 않고 적절히 공격을 시켜하네요. 그렇죠. 예. 예, 선호철 감독이 지시가 있는지 몰랐지만 다른 경기하고 달라요. 예. 라렌 탑에서 석점 쏘는데요. 짧았습니다. 예, 리바운드 박정현이 따냈고요. 박병호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박정현 선수 힘이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그런 가담이라든지 몸싸움은 상당히 능합니다. 네. 박정현이 정재에게 이원대. 아,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볼을 따냈습니다. 네. 그 전에 라인 터치가 나왔는데요. 이원대 선수의 한손 패스도 좋았고 허훈 선수가 그 길을 읽고 하는 그런 스틸도 좋았네요. 네. 가드라면 저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 박정현 선수 다시 빼주네요. 그렇네요. 박인태가 들어옵니다. 수비에서가 좀 스피드의 문제가 있어서 뚫리다 보니까 기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이원대 선수 센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빠른 돌파 허훈 올라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병호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원대까지 짧은 패스 중간에 쳐냈어요. 네, 이원대 선수 오늘 득점은 못했지만 몸돌림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예. 여기서 맞고 나가면서 창원 LG의 네. 공격이 계속 선언되고 있고요. 라렌 골 밑에서 정말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예. 지금 라렌 선수가 득점에서도 지금 라운드 2위예요. 예. 예, 상당히 득점 많이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좌중간 정확합니다. 네. 아, 양홍석까지 터지는군요. KT의 농구가 사랑합니다. 예. 23대 14. 탑으로 빼앗았어요. 그렇죠. 박병호. 네, 창원 LG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외국 선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양홍석이 박준영이 다시 양홍석이 받았습니다. 네, 양팀 오늘 경기 내용 경기력은 좋네요. 예. 베이스라인 근처인데요. 페인트존에서 아, 여기서 한번 미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박병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칙입니다. 네, 2대1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 좀 깔끔하게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뭐 그래도 파울을 얻어낸 거에는 괜찮습니다. 네. 허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그 직전에 이제 양홍석이 섰죠. 양홍석 선수가 좀 기복이 좀 있어요. 네. 좀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뭐 전력 분석이라든지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네. 기복이 좀 있는 게 좀 단점이에요. 예. 박병호의 1구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석점슛은 성공하고 저도 선수생활 했지만
이래서 자유투에서의 연습이라든지 본인의 루틴, 자신감 이거는 본인이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구째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부산 KT가 공을 따냈고요. 네, 좀 더 본인이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 급했어요. 넘어졌지만 휘슬 올리지 않았고 허울이 직접 쏩니다. 리바운드 다툼에서 라렌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일본 안쪽으로 들어온 1쿼터 다시 캐딜 라렌 중거리 장악합니다. 좋아요. 캐딜 라렌 1쿼터에서만 12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창원 LG는 이제 라렌과 헤리스 어느 팀에 비교해도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내구 선수 듀오예요. 그렇습니다. 양홍석 왼쪽으로였습니다. 허훈 스텝백 석점 짧습니다. 네, 허훈 선수가 저 왼손 드리블을 하고 스텝백 슛이 장기인데 지금은 바로 올라왔어야죠. 네네. 아직까지 이제 1쿼터에 허훈 선수의 득점은 없고요. 네, 하지만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1쿼터, 2쿼터의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창원 LG는 해리스 선수, 부산 KT는 알송튼 선수가 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양팀 모두 교체가 됐고요. 알송튼 선수는 지난 경기 때 허리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나옵니다. 예. 김현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창원 LG는 강병현 선수가 다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KT가 해리 선수의 매치를 어느 선수가 가져가느냐. 아, 솔튼 선수가 수비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두 선수 다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매치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 창원 LG고요. 예. 스위치 디펜스가 나오고요. 예, 이원대가 빼줬고 아 좋아요. 풀클러치 득점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쿼터 1.5초 남아 있는 순간입니다. 네, 마무리가 안 됐지만 좋습니다. 저는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오늘 조상현 선수 리바운드 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몸을 사리지 않아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1.5초 남았고 양 팀 다 팀파운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 LG는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파울 얻어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아, 착사 납니다. 해리스 그대로 쏘는데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 웃는 모습 보시죠. 예. 마지막에 투입됐던 이 헬스의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스코어 23-19 넉점 차로 부산 KT가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KT와 창원 LG의 1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아, 박준영 선수가 1쿼터에 9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부산 KT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됐고요. 석점까지 성공시키는 장면. 네, 내 외곽을 구로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신장은 작지만 골 밑에서의 픽업 플레이, 스텝을 이용하는 훅슛 이런 게 상당히 좋거든요. 네. 준현 선수가 9득점, 조상렬 선수가 8득점. 아직 허훈 선수의 득점은 없네요. 그렇죠. 자, 이제 양 팀의 2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외국 선수가 다 외곽 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예. 아, 좋아요. 이원대. 굉장히 빠른 몸돌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해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국내 선수들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력이 참치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창원 LG고요. 양홍석 소트에게 소트의 턴어런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리스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아, 볼을 놓쳤어요. 네, 미끄러졌어요. 예. 김현민이 올라갑니다. 2점. 네.
앞선에서의 실책은 속공으로 어김없이 지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공을 쳤는데요. 네. 미끄러졌어요. 예. 백드리블을 하다가 미끄러졌고 패스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홍수 선수를 맞고 나갔고요. 네. 강병현 두 점 짧았습니다. 부산 KT의 골이 선언됐습니다. 25대 21. KT가 넉점을 앞서고 있고요. 양홍석 소트에게 소트리 올라가다가 짧게 내줬습니다. 김현민 득점 실패. 하지만 반칙이었습니다. 네, 좋은 패스였고 김현민 선수가 아주 잘 빠르게 잘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현민 선수의 외곽 슛이 없기 때문에 헤드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셀프트 패스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알손튼 선수가 적절하게 패스를 잘 빼줬고요. 네. 바로 잘 얻어냈습니다. 창원 LG는 이원대 선수가 빠지고요. 정성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김현민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빨라요. 좀 더 여유 있게 시도해도 돼요. 네. 오늘 양 팀 모두 경기 초반에 득점력은 좋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팀뿐만 아니고 지금 10개 구단의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더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강병현 해리스에게 손톱이 막고 있는데요. 좌중간에서 그대로 쏩니다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스피드를 살리고 있는 허훈. 네,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고 네, 네 다시 커트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어요. 실수가 나왔군요. 아, 지금 좋은 텐션 상황이 생겼는데 차원의 LG가 못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병현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현민. 네, 골을 못 넣어주네요. 예. 양홍석이 잡아서 쏘는데요. 양홍석! 예. 아, 양홍석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오늘 첫 득점에 성공하면서부터 오늘 감이 왔어요.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첫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괜찮네요. 정성우. 골을 찾고 있는데 샷클락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성우의 득점. 네. 시간이 좀 쫓기듯이 쏜 것 같은데. 예. 예. 슛을 원래 조금 허용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예. 본인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허웅 선수가 올라가봤지만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강병현. 해리스에게. 가 들어가는데요. 석점. 네, 오늘은 창원 LG 국내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네요. 예. 정희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28대 27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창원 LG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오늘 경기 전에 허훈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허훈 선수의 인터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어떻게 1라운드 MVP 받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고요. 또 한편 또 아쉬운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1라운드 때 또 이제 다음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때는 좀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고요.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점적으로 제가 딱히 뭐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건 없고요. 일단 뭐 그 상황에 맞게 득점이 필요할 땐 득점하고 또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번 1라운드 때는 좀 아쉽게 제가 득점 많이 했지만 좀 경기에 좀 졌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저도 잘하고 좀 이기는 경기 오늘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 사직 체육관에 경기를 많이 찾아오시면은 또 농구 경기도 엄청 재밌고 또 제 플레이만큼 또 이 기가 막힌 허운덕이 또 있거든요.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많이 드셔보시고 좀 많이 사주시고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사주세요. 허훈 선수가 오늘 저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허훈덕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 체육관에 있는 계신 분들이 저 허훈덕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지금. 저는 왜 이렇게 핫도그가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오시나 했더니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허훈덕 이름도 멋있네요. 그렇죠. 네. 정말 인생 경기였습니다. 10월 19일 창원 LG전 1라운드 맞대결이었는데요. 32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훈 선수 뭐 거의 원맨쇼였어요. 네. 상당히 임팩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많은 팬들이나 관계자분한테 사랑을 받은 거였고 허훈 선수가 좀 더 인생 경기 할 경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인터뷰 내용도 들어봤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는 승리가 필요하다. 예. 그 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야공석 손트에게 손트리 준 곳을 찾고 있는데 안쪽으로 빠르게 투입해 주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됐네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지 모르겠네요. 예. 선수들과 패스가 정말 급했었는데 김현명 선수가 좀 준비를 못했었고 그렇죠. 좀 얼굴에 맞으면서 그게 또 동료 선수한테 또 패스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어시스트 패스가 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정희재 선수가 쓰러져 있거든요. 자 일단 앞선 상황에서의 김현민 선수 맞고 조상렬 선수에게 이어지는 장면이 나왔고요. 네. 박인태 선수가 손끝을 맞으면서 김현민 선수가 패스를 못 받았군요. 네. 조상렬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김종범 선수 얘가 예. 들어왔죠. 27 박병우 정준원 해리스 네 적극적으로 3점을 막는 수비예요. 그렇죠. 해리스 그대로 쏘는데 오늘 해리스를 정말 집요하게 막대주고 예, 있어요. 석점수를 완벽하게 막기 위한 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트에게 넘겨줬습니다. 비어있는데요. 석점 갑니다. 길었습니다. 유성보의 석점이 길었고요. 네, 오늘 지금 경기를 보니까 양팀 선호철 감독이나 현주혁 감독이 상대 팀의 칼라 득점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수비 전술, 수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나왔네요. 예. 우선 부산 KT는 창원 LG 해리스 선수의 석점슛을 막기 위한 스위치 디펜스 또 현적 감독은 부산 KT의 양궁 석점슛을 막기 위한 수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멋지게 올려놓았는데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는 좀 무리였어요. 예.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쏘는 소튼입니다. 길었어요. 창원 LG 리바운드. 정성호가 스크린 받으면서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패스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정성호 선수 심장은 작지만 센스가 있어요. 네. 빠르고요. 김현민 선수의 반칙이었군요. 네. 좋아요.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수비 실책이에요. KT 예. 선수들 토킹 플레이가 안 나왔어요. 한 점차 바짝 추격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야공석 김종범에게 스위치 디펜스가 나오고요. 예.
김현민 손튼 손튼이 뚫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최성모의 돌파 파울입니다. 네. 정성우 선수가 손목을 쳤다는 다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최성모 선수도 빠르고 센스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서원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와서 또 시스맨으로 나와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31대 29. 올 시즌 3.6득점을 올리고 있는 평균 3.6득점의 최성모. 자유투에 모두 성공시키면서 32대 29. 석점차 다시 간격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작전 타임이 요청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원 LG의 전체 1순위 지명된 박정현 선수를 또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박정현 선수를 만나보시죠. 창원 LG라는 팀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제 고향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응원했던 팀인데 또 제가 응원할 때 선수였던 선배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뛰니까 좀 감회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도 가까이 있어서 시합도 많이 보러 올 수 있고 제 친구들도 많고 좀 응원해주는 사람이 좀 더 많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1시간 정도 그냥 패턴 연습하고 슈팅 연습했는데 그 전에 기차 이제 부산 내려오면서 혼자서 패턴 연습 많이 보고 내려왔습니다. 선수는 모든 선수가 다 뛰고 싶을 텐데 뭐 뛰고 안 뛰고는 뭐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감독님이 뛰어주신다면은 신인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오늘 시합 있고 또 금요일 날 창원 홈에서 시합 있는데 또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신인 선수들은 이 방송 카메라 앞에 서면 많이 긴장을 하거나 이러는데 박정현 선수는 너무 덤덤하게 인터뷰를 잘해주더라고요. 이 선수가 실제 대학 4학년 나이는 아니에요. 네네. 1년 좀 쉬고 했기 때문에 예. 뭐 그것보다도 이 선수가 좀 담대하고 성격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느긋한 면 때문에 좀 게으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네. 그건 아니고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고 네. 하지만 프로에 와서는 본인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원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고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투입이 됐는데 첫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찬스에서 네. 프로 첫 득점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패스에 이은 찬스가 났는데 조금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첫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요. 예. 31대 29에서 창원 LG의 공격으로 경기 재개됐고요. 정성우 그대로 본인이 뚫고 들어갑니다. 해리스에게 해리스 골 밑에서 김현민이 쳐냅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최성모 파울을 선언됩니다. 네. 득점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네. 일단 김현민 선수가 블락을 해냈고요. 김현민 선수도 점프하고 탄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체공력 빠르게 점프를 뛰거든요. 그분 네. 상당히 좋아요. 블락을 잘했고 지금은 전준현 선수의 파울이네요. 지금 해리스 선수가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상당히 KT에서 적극적으로 터프하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 선수의 득점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창원 LG의 라렌 선수도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라렌 선수의 인터뷰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I think everybody's starting to get on the same page, and having Mike here too, it helps out too. It helps out with the energy, and you know, I think everybody's starting to feel everybody's starting to understand how to play the game. So I think that's what's really helping us. Nah, pressure. I don't have no pressure. Never been somebody, you know. Felt any pressure. I just go out there, play my game, do what I need to do to help the team win. And I think Mike goes out there, do the same thing, do whatever he needs to do to help the team win. So that's our job,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I mean, keep on the same page, just attacking for like every game plan. Just, you know, play hard and attack
attack them hard and play defense, and you know, hopefully we come out with a win. 라렌 선수가 1라운드 이 부산시티와의 맞대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또 승리의 주역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일단 1쿼터에 라렌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하게 한국 농구에 적응한 것 같고 네. 지금 라렌 선수가 1라운드 지나서의 기록적으로 봐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죠. 지금 전체 득점 2위고요. 11.5의 리바운드, 또 블락도 1위고 네. 공격에서 골밑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라렌과 해리스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평균 득점 차이가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간에 너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 네. 부분이 근데 그 전에는 외국인 선수가 지금 라렌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좀 부진해가지고 국내 선수들이 조금 그 호흡이라든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해리스 선수가 들어와서 본인의 어려울 상황,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선수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성공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또 성공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제는 창원 LG는 승리가 필요하고 승리만 거두면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잡자마자 쏘는데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를 창원 LG가 따냈습니다. 박병호 짧게 정성우에게 정희재가 네. 이어가고요. 정희재가 멋진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패스 또 득점까지 이런 부분이에요. 예. 국내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낸 정희재 선수였습니다. 이 자유투가 들어가면 이제 동점이 되고요. 오늘 7득점, 8득점을 노리고 있는 정희재입니다. 8득점째, 그리고 32-32 동점을 만드는 창원 LG. 지금 부산 KT는 팀 칼라상 양궁농구 외곽 슛이 장점인 플레이의 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막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득점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공격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정희재 잡자마자 쏘는데 그 이전에 휘슬이 울렸군요. 네, 이번에 센즈 상황에서 잃었다는 네. 판의 판정인데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그렇죠. 창원 LG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몸싸움 어느 정도 격려해도 될 것 같은데 격려해도요. 네. 동점 상황에서 부산 KT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현민이 쏩니다. 정확하게 석점. 예. 김현민 선수가 원래 석점 슈터는 아니고 시간이 쫓겼을 때 석점 슛을 하는데 오늘은 다른 선수가 안 되니까 본인이 해결하네요. 예. 네, 상대적으로 외곽에서의 마크를 덜 받았을까요? 수비가 놀랬어요. 예. 라렌이 올라가는데요. 반칙입니다. 네, 그렇죠. 송춘 선수가 수비하기에는 라렌 선수가 굉장히 크고 네. 파워가 좋아요. 김현민 선수가 수비를 돕다가 반칙이 나왔고요. 저는 지금 김현민 선수의 석점 슛을 보고 저 선수가 왜 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다 됐나? 네, 본인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2득점으로 했고 13득점째. 네, 라렌 선수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전 경기 또 홈에서의 KGC 경기 때 승리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상승세에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 부분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 KT가 KCC 시전에 득점이 상당히 별로 안 나왔는데 오늘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승부는 4쿼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현민이 빠르게 안쪽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양홍석
직접 올라가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썬트 그리고 득점까지. 네, 좋아요. 외곽에서 득점이 안 되면 저렇게 인사이드 득점 또 리바운드 득점이 필요하죠. 그렇죠. 2분이 남아있는 2쿼터 경기입니다. 헤딜라렌 단축입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최승모 선수와 정민지 선수가 이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승모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그렇죠. 트랜지션 상황이 빠르게 이어지면 저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농구에서는 좀 빠른 농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미스매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도 미스매치 상황이에요. 박인태 멋진 네. 정말 가볍게 지금 차원 LG는 국내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무적입니다. 예. 최승모가 직접 뚫어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오늘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신데요. 네, 좋습니다. 예. 이번 시즌에는 외국 선수가 한 명밖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선수의 득점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네, 지금도 정성우가 깔끔한 두 점 올려놨고요. 네, 물론 지금 부산 KT가 수비적인 팀은 아니에요. 공격 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쉽게 성공시키는 거는 창원 LG가 국내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겼다는 증거 같아요. 손튼이 석점을 네. 쏘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예. 부산 KT는 석점 슛이에요. 아, 손튼 선수가 정말 벼락 같은 석점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창원의 선수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박인태 선수가 스위치 디펜스로 나왔어야 되는데 한 타임 늦었어요. 기회가 보이자마자 손튼이 석점을 시도했고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2대 38 넉점차 간격인데요. 부산 KT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이제 양궁농구를 시전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지난 시즌에 평균 석점슛 10개 성공시켰고 올 시즌에도 9.3개로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은 석점슛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기록상으로 보면 전체 1위이긴 한데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작년에는 다양한 선수들이 또 중요한 승부처에서 해결사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성공시켜줬다고 하면 예. 이번 시즌에는 아직은 한두 선수한테 의존되고 그 두 선수, 한 선수가 많이 성공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언제든지 KT는 3점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그렇게 고른 활약을 펼쳐주는 게 더욱더 좋겠죠. 그럼요. 상대 네. 팀의 입장에서는 어느 선수를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또 인사이드도 또 공간이 생기면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번 시즌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또 KT가 1, 2쿼터에는 상당히 익사이팅한 상대팀을 압도하는 경기가 많은데 반대로 3쿼터, 4쿼터에는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패하는 경기도 또 어렵게 이기는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선수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도 사실 그 뒷심 부분이 약간 문제가 네. 됐었던 부산 KT였거든요. 35분 이기고 5분 때문에 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쿼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2쿼터 이제 1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우, 라렌에게 정성호가 빠르게 와서 이어받았습니다. 네. 박인태에게 빼줬습니다. 좌중간. 좋아요. 백샷 들어갑니다. 오늘 창원 LG 국내 선수들 좋네요. 네. 그리고 패스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성공할 수 있는,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네, 창원 LG 수비를 바꿨어요. 지역방어로 바꿨고. 양홍석이 좌중간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중간 김종범 쪽으로 빼줬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성공이 안 됐고 찬스예요. 네. 그렇죠.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창원 LG는 김종규 선수가 떠났지만 박인태, 또 정희재, 또 주지은, 또 지금 박정현 선수까지 그렇죠. 달릴 수 있는 선수들, 빅맨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인원은 충분합니다. 42대 42 동점 상황. 마지막 경기고요. 최성모, 김현민, 김현민.
여기서 우리가 석전 슈터인가요? 김현민 선수가 2쿼터에만 석전 두 개를 성공시킵니다. 김현민 선수가 2쿼터에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됐네요. 마지막 석점 성공시키면서 45대 42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D와 창원 LG의 1라운드 맞대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고요. 양흥석 선수가 전반전에 8득점을 올렸는데요. 내 외곽에서 다시 고른 활약을 보여줬고 라렌 선수도 역시 좋은 컨디션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점 장면까지 라렌 선수는 현재까지 14득점. 후반전에도 이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네, 두 선수 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는 1쿼터, 2쿼터 20분을 모두 다 뛰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네. 3쿼터 시작 중요하고요. 허훈이 좌중간 중간에 있죠. 네. 허훈 선수가 오늘 차득점. 네. 차득점에 성공하면서 47대 42. 네, 시작부터 본인의 컨디션을 높이기 위해서 슛을 시도했는데 네. 성공 잘 됐고요. 해리스가 올라갑니다. 오늘 해리스의 득점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군요. 네. 박준영에게. 솔튼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솔튼 선수가 지난 경기에 결장을 했거든요. 네, 예.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했는데 오늘 괜찮네요. 그렇네요. 예. 해리스가 잡자마자 쏘는데요. 오늘 해리스의 득점력이 좀처럼 좋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무득점의 해리스. 선수로 KT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지금 부산 KT는 빅맨 센터가 없이 지금 포드 진영으로만 지금 라인을 구성했거든요. 예. 투가드에 포드 세 명이 다 포드예요. 박준영이 허훈에게. 솔튼이 샤클락에 쫓겨서 쐈는데 오늘 감각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저 선수도 본인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고요. 네네.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승모가 스틸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마이크 해리스. 해리스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결국은 성공을 시키네요. 예. 해리스 선수 참 재밌어요. 그렇죠. 스피드하게 트랜지션에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골을 둘 줄 알아요. 네. 또 미스매치고요. 아, 오펜스 파울이네요. 예. 이원대 선수가 쓰러져 있고요. 네, 박준현 선수가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원대 선수는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파울을 유도했고 쓸데없이 팔을 쓸 필요 없는데 예, 팔을 쓰면서 오펜스 파울이 나왔고요. 네. 해리스의 첫 득점, 석점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해리스 선수가 한번 터지면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인태 다시 해리스입니다. 또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네요. 지금은 창원 LG의 오펜스 파울. 예, 저렇게 쓸데없이 팔을 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스텝으로 해서 밀고 나가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박인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몸싸움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중간 석점 양홍석 불발. 소트리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허훈에게
차훈이 서튼에게 넘겨줬습니다. 서튼 잘 씁니다. 다시 서튼. 리바운드 해야죠 창원 LG. 양홍석 베이스라인 쪽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네요. 예. 아 좋아요. 반대편 잘 넘겨줬습니다. 박병호의 득점. 네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KT가 좋은 리바운드에 이은 찬스를 잡았는데 실패하면서 한 번에 또 역습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좋지가 않아요. 어렵게 어렵게 허훈이 쏘는데요. 예. 다시 해리스입니다. 정희재. 아 해리스 그냥 쏘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터치아웃은 부산 KT 선수들이 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벤치에서 지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심판진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즌은 4쿼터에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경기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요. 그대로 차원 NG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스냅 디펜스가 나오네요. 반대편 좌중간 석점! 네. 정확합니다! 이원대 석점! 이번 부산 KT의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모한 스냅 디펜스가 나왔거든요. 네. 너무 눈에 보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석점 패스에 이은 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입니다. 간격 한 점 차로 바짝 쫓아오고 있는 창원 LG고요. 네, 창원 LG 국내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좀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패스가 나가야죠. 다시. 네, 턴오버예요. 예. 무모했어요. 바로 패스가 나갔어야 돼요. 최성모 선수가 단독 돌파를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예, 무리할 필요 없었고 냉정하게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네. 농구는 팀 스포츠예요. 개인 플레이가 할 수 있는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 좋은 스틸인데 아 이원대가 공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오른쪽 코너 정희재. 정희재! 네, 이거 보세요.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 LG 53대 51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그 케빈의 농구예요. 예.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지금 잘 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KT 반격인데요. 예. 그대로 반격해냅니다. 박준혁. KT도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예. 예. 박준혁 선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양팀 장군 먹고자 재밌네요. 예. 예. 1라운드 때도 이랬거든요. 예, 예. 박인태가 볼을 소유하고 있고요. 탑으로 빼줬습니다. 박병우 좌중간에서 백샷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훈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양홍석. 네, 네 미스매치 났어요. 박병우가 쳤어요. 네. 박병우 선수가 미스매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파울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가격하거나 무리하게 파울이 되면 6파울이 선언이 되고요. 그렇죠. 네, 오늘 정희재 선수도 슛감이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외국 선수를 막아야 될지 국내 선수를 막아야 될지 힘들거든요. 수대기가. 그런 부분에 좋은 플레이였고 부산 KT는 괜찮아요. 예, 박준 선수도 괜찮고 양호 선수도 괜찮고 조금만 침착하게 하면서 수비에만 좀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미스매치 상황에서 예. 손튼이 올라갑니다. 아, 손튼 감각 좋아요. 네. 이제는 박인태 선수가 한번 당했으면 알아야 돼요. 네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수비해야 되는데 계속 오른쪽을 허용하고 있네요. 예. 넉점차 창문 엔지가 뒤지고 있습니다. 이원대 해리스에게 예, 석점을 적절로 맞죠. 예. 정희재가 이번에도 석점 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자, KT 좀 더 벌릴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허훈. 네, 계속 스위치 디펜스거든요. 이번엔 또 정희재 선수가 수비하는데요. 그렇죠. 솔트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두 번 오른쪽을 당했는데 탑으로 빼줬어요. 탑 석점 짧았습니다. 허훈이 공을 끝까지 살려내봤지만 창원 LG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정희재 바운스 패스 이원대 정성우에게. 네, 공격을 하지 않고 좀 더 해리 선수한테 패스를 하네요. 왼쪽 코너로 불발 양홍성 잡아냈습니다. 허훈이 좌중간 석점 쐽니다. 돌아 나왔어요. 네. 양팀 모두 마무리가 조금씩 네, 아쉬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동세 감독이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들어갔으면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는 시도였어요. 그렇죠. 네. 오른쪽 커버. 근데 이거예요. 정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점을 하니까 분위기가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농구가 이런 겁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예, 들어가면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훈 선수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벤치에서는 좀 자제하기 원하죠. 네. 자, 손트니 돌파하는데 지금 베이스라인 밟았다는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미리 반칙을 선언했거든요, 심판은요. 아, 예, 예. 근데 KT 성철 감독은 왜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반칙이 아니냐 예, 예. 그 부분을 항의하는 것 같아요. 파울은 나왔고요. 아. 그 전에 반칙이 네. 나왔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심판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성철 감독은 아니다.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손튼 선수 잘하고 예,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활약이 좋죠. 네. 네. 멀리스가 투입이 됐고요. 네, 창원 LG 또 라렌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매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멀리스 라렌을 앞에 두면서 막혀요. 라렌한테 막히고 말았습니다. 라렌 선수 블락 1위에요. 네. 3점차 간격 정성우 이원대에게 빠른 패스 파울이 선언됐군요. 네, 그렇죠. 부산 KT는 지금 지금 멀리 선수 라린 선수의 블락잠이 나왔는데 네. 네. 창원 LG가 빅맨이 많아요. 지금 라인업 봤을 때 부산 KT는 5번 포지션 빅맨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포워드이기 예. 때문에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원대가 정성우에게 빼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동량이 들어와 있고요. 네. 라인 리바운드를 따냈고 멀리스가 따냈군요. 네, 아쉬운 라인 선수의 슛이네요. 네. 빠르게 갑니다. 박준영 좌우간 그렇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작년에는 KT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거든요. 네, 네. 아쉽네요. 아, 속도를 한번 높여봤던 정성우 선수였고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허훈 선수 본인이 맞았는데 왜 파울이냐 그 부분인데 핸디 체킹이 먼저가 나왔네요. 심판은 네. 그렇게 봤습니다. 3쿼터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라렌 네, 좋아요. 예. 라렌 선수가 오늘 몸놀림이 정말 좋습니다. 예, 힘, 스피드, 외곽슛까지 지금 갖춰주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예.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인사이드라든지 중요한 상황에서 득점이라든지 해주면 국내 선수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득점 인정 반칙, 라렌 자유투까지 주어집니다. 오늘 16득점 이미 라렌 선수의 슛이 들어가면서 경기 창원 LG가 다시 앞서나가고 있고요.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좋습니다. 58대 56
오늘 경기가 중요해요. 창원 LG는 중위권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고 부산 KT는 5할 승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집패하게 되면 그렇죠. 네,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예. 홍현수 해결해야 돼요. 아, 스페이스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어요.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아, 이거 넣어야 되는데요. 아, 이번에는 라린이 공격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아쉽네요. 네.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박준영 석점 불발. 양 팀 다 열심히 진짜 경기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상당히 좋은데 득점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득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선수들이 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급하기만 해요. 아, 양홍석이 또 쏩니다. 예, 이것도 급해요. 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득점 없이 공수만 자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아프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만 앞서서 골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닉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KT는 앞에 수비가 없으면 슛을 시도하게 되고 창원 LG는 가까운 링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네. 스탑해서 그냥 슛 쏘도 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오늘 좋게 보면 이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라렌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공 따내는 과정이 더 반칙이었군요. 펜스 리바운드 가담에 있어서 창원 LG가 좋네요. 네. 파울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점프를 뛸 당시에 수비 선수가 손을 대고 있으면 밀지 않아도 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작용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고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김동량 자유투 1구 성공을 시켰고요. 두 번째 날도 라렌이 따냈습니다. 라렌 원을 슬램. 아, 창원 LG가 3쿼터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산 KT 분위기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섯 점을 뒤지고 있고. 예, 스위치 디펜스 나왔고. 예. 멀린스가 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거의 이제 3쿼터 종료 버저와 함께 득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득점으로 인정이 되고 네, 넘어갔네요. 예.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5점 차 간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61대 56으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쿼터 경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 마지막에 굉장히 뜨거웠던 양 팀이었습니다. 자, 이 자유투에 대한 리바운드를 나를 따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고요. 멀린 선수가 쓸데없는 동작을 했어요. 네. 저를 쳐내려고 하다가 못했고 다시 나는 선수 잡으면서 득점을 시켰고요. 이것도 네. 멀린 선수가 바로 한 번에 성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서 아쉬운 공격이었네요. 그렇죠. 버저비터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5점 차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강팀은 4쿼터 승부처에서의 강팀이고 상위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성우 바운스 패스 김동량에게 골밑 득점 실패합니다. 손틀이 들어와 있습니다. 길게 김현민
서튼 우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양 팀이 미스매치거든요.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팀 디펜스가 달라집니다. 예. 예, 팀 디펜스가 나오고요. 바로 그러면 외곽에서 국민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죠. 예. 그렇죠. 정성호, 그렇죠. 정성호의 석점. 그렇죠. 이거예요. 예. 이래서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활약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창원 LG는 오늘 경기만 놓고 보자면 창원 LG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1라운드보다 쭈삐쭈삐 하는 모습도 없고. 그렇죠. 손튼이 올라가는데요. 아, 손튼도 4쿼터 일단 두 번의 시도 모두 불발로 돌아갑니다. 창원 LG의 기회예요. 예. 또 찬스가 나요. 네, 오른쪽 커버 네. 석점! 아, 창원 LG 대단한데요. 오늘은 바뀌었네요. 오늘은 창원 LG가 양국농구에 석점슛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정준원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면서 간격이 더 벌어졌습니다. 자, 손흥철 감독이 이 전반전 종료 후에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에서 에라가 몰라 오늘 좀 두 가지 형태로 가는데 너무 죄송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체크백을 하는데 이거 서클도 아니고 체크백 체크하고 내용하는 거 네가 내는데 이거 얘 파만 판다고 나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반 사람들도 서클을 하게 되면 볼을 보고 있어. 서클을 하는데 볼을 안 보고 있어. 그리고 볼 맨도 슬라이스로 할 건지 아 명확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버리고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버린다니까. 그리고 AT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확률 높은 슛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지금 1.2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확률 높은 슛을 해야지. This seems okay right now. 1, 2, 3, 4! 서울 감독은 일단 뭐 사실 전반전보다는 지금 3쿼터 들어서 더욱더 이제 조금 약간 흥분하신 상태인데 그 2쿼터 락커에서의 지시 내용을 보면 네 우선 야 창원 LG의 석점 네.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국 선수에 의해서 트랙티패스 나오니까 패스에 의해서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창원 LG가 득점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다릅니다. 예. 정준원 선수까지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단숨에 간격이 1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우선 서동철 감독 얘기를 이어서 하면 외국 선수의 디펜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근원수차 뒤지고 있는 부산 KT의 반격인데요. 잡자마자 패치인 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오늘 조상렬 선수는 제목을 하고 있어요. 네. 따라갑니다. 8점 차. 이제 4쿼터예요. 4쿼터는 리바운드 하나, 실책, 또 슛, 야투, 쉬운 득점 이런 예 이런 데서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빈 리바운드 중요합니다. 그렇죠. 라렌과 김동영의 호흡을 한 차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김현민, 양홍석. 반칙입니다. 네, 몸싸움 상당히 치열하죠. 네. 길게 김현빈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조상열 허울에게. 샤클락 5초 남아있고요. 허훈이 좌중간에서 직접 쏘는데요. 짧았습니다. 네, 역습 찬스예요. 예. 창원 LG. 그렇죠. 빠르게 올려줍니다만 허훈이 맞지 않았어요. 김동량과 라렌이 이번에는 약간 삐끗했습니다. 아, 창원 LG 진짜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아, 그냥 살짝만 올려도 되고 본인이 레이업을 해도 됩니다. 네.
가드처럼 패스할 필요 없는데 아쉬워요. 예. 네, 또 찬스가 났습니다. 예. 잡자마자 조상렬이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를 맞고 나갔고요. 네, 그렇죠. 8점 차 간격 앞서 있는 창원 LG 4쿼터 7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공격하는 창원 LG는 턴오버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플레이를 하되 무리할 필요만 없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부산 KT는 상대 실책을 좀 유발해야 되고 네. 절대 디펜스 리바운드를 뺏기면 안 됩니다. 네. 김현민의 반칙 계속해서 공격 이용하는 창원 LG. 이원대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또 뺏겼어요. 예. 예, 이러면 안 돼요. 반칙이 돼요. 예. 김현민 선수의 반칙이었어요. 지금도 김동령 선수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뛰어 들어가면서 잡았거든요. 네네. 네, 수비가 박스아웃이 필요하고 신장이 작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민 선수도 이제 개인 반칙 4개째네요. 네, 선수들이 조금 예민해져 있네요. 네네. 네, 침착해야 되고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농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휘슬 올렸습니다. 네. 반칙이 선언됐고요. 존튼 선수가 수비하기에는 라렌 선수가 신장이라든지 파워에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쉽진 않고요. 네. 자리를 이렇게 빼앗게 되면 맞기 힘들어요. 미리 발로 움직여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프더블 상황에서 지금 몸싸움 굉장히 치열해요. 네, 지금 치열합니다. 예.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좌중간 석점 불발. 네, 이제 부산 KT의 찬스인데 이번에는 정확한 오펜스로 인해서 꼭 득점을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김현민에게 빼줬고요. 예, 김현민 선수 아무도 없는데요. 쏩니다. 김현민! 네. 오늘 석점 3개째! 지금도 한 번에 공격했어야 되는데 근데 수비를 안 맞고 있었어요. 네. 창원 LG 선수들 어디 갔었죠? 오늘 김현민 선수를 제대로 맞는 누각에서 맞는 안 하고 있어요. 김현민 선수 오늘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성호. 네.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또 턴오버 나오나요? 시작했습니다. 바로 잡자마자 쏘는데요. 아. 캐딜라레. 이거 컸네요. 예. 이득점 큽니다. 허원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선트. 턴오버가 나옵니다. 턴오버요. 예. 그렇죠. 이원대 가볍게 넘겨지면서 레이업 득점. 예. 정준원의 득점. 아, 창원 LG 선수들이 후반전에 정말 강한 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예. 살아있어요. 네. 지금 라렌 선수가 득점이면 득점, 수비에서 리바운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해주니까 국내 선수들이 신나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원대에 이어서 정준원 선수까지 속공까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네. 속공이 좋다는 것은 첫 패스도 상대의 실책을 유발한다는 거거든요. 네. 서동철 감독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신 차려. 어디로 와. 야, 포기했어? 시간은 충분해. 시간은 충분해. That's enough. You have 5 minutes, which is enough. 자, 3를 하는 3 다운을 하는데 자 여기 저기서 저 여기 AT right here 어 그리고 여기 저 상렬이가 여기다 상렬이 조이 right here 자 여기서 구단 진행 기다리고 right there 네가 먼저 아 네가 이렇게 가서 네가 나와 그래서 one
boom, 나오면서 에이지를 이렇게 컬을 해서 에이지 스피드 on you. Curl and speed on you, right? 컬할 때 네가 나와서 한번 유차스 좀 쏴봐. Take a shot right there. Okay? 어? 만약에 자, 간절한 원정 첫 승이 오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창원 LG 현재 개막 후에 5연패를 원정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다 합치면 지금 원정 8연패거든요. 원정에서 과연 오늘 첫 승을 거둘 수 있지 지금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력이라든지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면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 우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끝까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네. 부산 KT는 서도재 감독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에요. 네네. 차분히 공격 지시했고 포기했느냐 아직 시간은 있다 그 말을 선수들이 믿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5분 30초는 충분하죠 사실. 네. 손튼이 올라갑니다.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손튼 선수 외국인 선수답게 득점을 만들어내줬어요. 예. 따라갑니다. 부산 KT는 수비거든요. 지금 그렇죠. 창원 LG가 공격이 상당히 지금 잘 풀고 있어서 박병호가 석점을 쏘는데 네, 박병호의 석점! 부산 KT가 수비의 팀은 아니에요. 예.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후반전 들어서 창원 LG의 외곽이 다각도로 지금 터지고 그렇죠. 있죠. 인사이드 외곽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해내고 있어요. 예. 썬튼이 계속해서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 KT는 손춘 선수에 의해서 파생되거나 본인 득점하는 공격을 보고 있는데 네. 적절하게 지금 연결은 안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성우, 김봉량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라렌, 턴어라운드 점퍼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손춘. 네, 찬스예요. 네. 김현민이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올려놓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4분이 남아 있고요. 양 팀 10점 차 간격입니다. 승패가 갈린 거는 턴오버하고 리바운드예요. 골 밑에서 반칙이 선언됐어요. 예. 백스크린을 하는 박병 선수를 저기 알손튼 선수가 좀 밀었네요. 네. 네, 이것으로 부산 KT는 지금 팀파울 상황에도 걸려 있어요. 그러네요.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토킹 디펜스가 필요하고요. 팀 디펜스가 필요해요. 아, 오펜스 파울이네요. 예. 예, 강희태 선수가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그러네요. 예. 무리하게 팔을 끼면서 밀었어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펜스 파울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부산 예. KT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벌면서 공격해도 됐거든요. 그렇죠. KT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어요. 네. 이번 공격을 성공하면 또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민이 뚫고 올라가는데요. 득점 실패. 무리했는데요. 예. 박병우. 그렇죠. 창원 LG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공간 비어있는데 박병우 석점 실패. 네, 리바운드 아, 잡아야 돼요. 공격 리바운드 잘 따내고 있는 창원 LG. 네. 보이지 않는 공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또 리바운드 참가하는데 네. 이번에 손트리 따냈어요. 허훈이 반대편으로 넘겨줬습니다. 무리해요. 아, 패스가 연결되지 않아요. 턴오버가 나옵니다. 짧게 내줬고 다시 손트리 따냅니다. 반칙입니다. 네, 창원 LG 이거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예. 선수들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창원 LG는 지금 한두 골마다 달아나면 경기 그렇죠. 거의 완전히 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또
창원 LG 현주혁 감독은 자기네는 타임아웃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굴려지냐 그 부분인데 예. 일단 창원 LG의 타임아웃으로 예.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됐나 봅니다. 네. 자학부터 정말 치열한 경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76대 66인 상황 현주혁 감독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타이틀에서 붙여줬잖아. 정우야, 처음부터 바짝바짝 붙어주라고. 그리고 홍석이가 나와서 칠 때 드리블이 좋지가 않으니까 타이트하게 하고 네가 충분히 쫓아갈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거를 좀 빨리 받아줘. 스크린하고 나온 다음에 들어가지. 여기서부터 몸싸움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쉽게 들어온 다음에 볼 주니까는 그래서 빨리 달고서 이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헤디랑 투맨 게임 하는 거는 좋은데 하다가 들어갈 때 동양이가 이걸 안 해.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넣어주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 나이로까지 보고 준원아 안 된 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베이스를 들어가니까 4번이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이 갈 때 같이 들어가고 동양이가 이렇게 해서 잡아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 알았지? 병우야! 집중해, 박병우 선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좀 전에 그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주혁 감독이 좀 여유가 있네요. 네, 적절하게 차분하게 지시 잘 했고 네. 우선 수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시를 좀 했어요. 네. 스위치 디펜스에 있어서 솔튼 선수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의 누가 로테이션을 하느냐 그 부분을 좀 지시를 적절히 잘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2분 45초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서 KT가 성공을 하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KT도 이번 공격의 중요성을 알고 작전 지시를 했을 거고요. 예. 네, 백스링하고 조상렬 선수가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아. 부산 KT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조상렬 선수가 석점슛이 성공이 몇 개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석점슛 능력을 믿고 시도했고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KT의 볼이 선언이 됐네요. 네. 김현민 중요할 때 에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해결사가 필요한 거고요. 손튼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네. 리바운드 아쉽네요. 네. 창원 LG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2분여가 남아 있는 4쿼터 경기고요. 10점 차 리드를 안고 있는 창원 LG. 라벤 이어받았고요. 케딜 라벤이 비집고 들어가는데요. 반칙입니다. 네, 김현민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아, 김현민 선수는 이제 5반칙이죠? 네, 그 전에 파울이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네. 억울해합니다. 5반칙 퇴장을 당하게 되는 김현민 선수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열심히 뛰었고 선수도 네. 성공하고 좋은 활약을 했는데 5반칙 퇴장을 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주영 선수가 들어갔고요. 부산 KT가 이게 조금 문제예요. 1, 2쿼터에 상당히 경기력이 좋은데 3, 4쿼터에 중심을 잡아줄 선수 어려울 때 편하게 동료 선수들의 신뢰를 받고 득점이라든지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훈 선수와 외국 선수가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산 KT예요. 예. 라렌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네, 부산 KT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하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2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이스 오브 KBL 서동철 감독이 이제 마이크를 차고 네, 그렇죠. 경기를 뛰고 있잖아요. 서동철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클을 왜 하는 거야? 서클! 내 슛 안 주려고 하는 건데!
돼! 얼레 얼레! 에이트 얼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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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파! 유파! 아, 너무 과격해 이거! 밟았잖아. 스텝을 밟았잖아. 어? 먼저 해야 돼. 아이. 야. 먼저 해야 돼. 아이. 야. 빨리 넣어줘. 그 당시에 생생한 현장감이 전달이 되네요. AD가 나오시지 않으면 AD 빨리 나와줘서 AD가 오죠. 그리고 올라와 수비 위에서부터 만약에 피치고 나면 트랩백 유도훈 감독이 먼저 이제 보이스 오브 KBL을 하면서 마이크를 차고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선옥철 감독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뭐 재주가 없어 뭐 그런 것보다는 유동훈 감독님이 먼저 하셔서 저는 그걸 자주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팬들이 상당히 좋게 봐주시고 있는 거고 서동주 감독도 팬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팬들한테 보이는 것도 또 해야 할 일이고요. 예. 1분 50초가 남은 상황, 부산 KT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득점 해야 돼요. 박준영 두 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허훈이 조절합니다. 허훈 돌아 나옵니다. 다시 따냈어요. 알선튼 얼미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준영이 따냅니다. 좌중간 석점. 네.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네요. 아 리바운드 상당히 중요했어요. 예. 지금 창원 LG는 부산 KT 입장에서 다행이고요. 그렇죠. 아 여기서 놓치면서 박준영이 이어받았고 좌중간 오픈 찬스에서 석점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번엔 현준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재야, 너는 이게 가거든. 네가 줄 때 얘가 도와줄 것도 있어. 지재도 봐줘야 돼. 두 개를 봐야 돼. 문제인지 알았지. 그러고 안 되면은 그냥 투맨 치고 무리해서 안 되면은 줘. 그러고 캐디야, 볼 지렸는데 안 들어오면 그냥 포스트로 들어와. 내가 주고. 지재야, 누가 헬프 들어가는지를 봐서 자기 사람이 어디가 됐던 자기 사람이 들어가지. 그 사람이 같이 컷. 그리고 나와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동양이도 여기서 컷 들어가지. 니께 잡아주면 싹 움직여서. 어? 그리고 수비할 때 다 스위치하고 3포인트 하지 마. 리바운드 못 잡으면 그 자리에서 대바운드. 어쨌든 이제 창원 LG 입장에서는 뭐 수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 부산 KT가 풀코트에서 트랩이라든지 타이트한 압박 수비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시했고요. 네. 또 오펜스에서 트랩 디펜스, 또 수비에 있어서는 석점 슛을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첫 패스가 중요해요. 바로 트랩이 들어올 거거든요. 알스톤슨 선수가. 창원 LG 선수들이 당하면은 예, 트랩 들어오죠. 네. 앞에 폈어요. 예. 자, 라렌이.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원앤슬램으로 꽂아놓습니다. 스틸 성공해냈어요. 네. 자, 이건 정말 큰데요. 이 턴오버는 결정적이네요. 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예. 차원의 LG 무리할 필요 없죠.
이제는 남은 시간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부산 KT고요. 네, 그렇죠. 네, 안쪽 골밑까지 정지의 득점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결정적인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창원을 이제 89점을 넘어섰습니다. 썬튼 잡자마자 석점 짧았고요. 유원재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 리바운드를 지금 잘 했고 여기서 패스아웃 하는 과정에서 이원대 선수의 발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거든요. 네. 정중이 됐죠? 손에 맞고 본인의 무릎 다리 부분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저도 이제 이원대 선수의 손 맞는 줄 알았는데 네. 발 맞고 네. 나갔어요.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손트까지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패스 네, 한번 성공했고요. 예. 두 번을 더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예. 날에 쪽으로 넘겨주는데 또 한 번 예, 또 한 번 턴오버가 나왔어요. 석점이 필요합니다. 예. 스텝백 아, 이후에 석점. 쏘진 않았고 아, 선수들이 마음이 좀 급하긴 해요. 네, 예. 석점을 시도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시도를 하지 못했고 공격권마저 빼앗기게 됐습니다. 정희재가 길게 넘겨줬습니다. 정성우 25초가 남아있는 4쿼터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정성우 선수가 보내주고 있고요. 이원대 예. 거의 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가 쏘는데요. 쏘는 과정에서 반칙이 사용됩니다. 저런 풀코트 프레스 상황에서는 패스만 나오게 된다면 저렇게 아웃넘버 아무도 없는 공격자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창원 쪽으로 이제 거의 넘어간 상황이고요. 네. 예. 정리를 하자면 창원 LG는 이제는 외국 선수의 듀오가 확실하게 안정적이고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선수들의 자신감과 활약 또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래서 다른 어느 팀하고도 할 수 있는 전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부산 KT는 좀 더 기복이 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1쿼터, 2쿼터하고 3쿼터, 4쿼터의 기복이 좀 있는 그 팀 스타일의 그 부분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5할 승률이 무너졌는데 다음 경기에서 재정비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2대 71 창원 LG가 11점 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긋지긋했던 원정 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창원 LG 이제는 어느 팀하고도 할 만한 전력이 됐고 선수들도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에서 정말 얻어간 것이 많은 창원 LG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 올 시즌 시작부터 따라다녔던 것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었거든요. 네, 그 예. 부분에서 해리스 선수를 어느 정도 빠르게